경쟁 관계에 있는 견인차 기사를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려 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. 완전 범죄를 노린 이들은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고 보험금까지 타낸 뒤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. 이태훈 기자입니다. 교통사고 현장 재현 영상입니다. 운전자가 핸들을 놓고 시속 50km로 달립니다. 놓으셨습니까? 차 옆에 서 있는 남성을 들이받기 위해서입니다. 견인기사 31살 김모 씨는 지난 1월 부산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경쟁업체 견인기사 42살 이모 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들이받았습니다. 이 사고로 이 씨는 장기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. 경찰은 두 사람이 인근 사고 현장에서 차량 견인 문제로 다퉜는데 김 씨가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이 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. 사고 직전 한 20분 정도 전에 일반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량을 서로 먼저 견인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. 자기도 순간 살해할 마음을 먹었다고. 고의 교통사고를 낸 김 씨와 견인업체 관계자들은 일반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 4천만 원도 타냈습니다. 또 운전 중 담뱃불을 바지에 떨어뜨려 핸들을 놓쳤다고 말을 맞추고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. 경찰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견인기사 김 씨를 구속하고 견인업체 대표 박 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KNN 이태훈입니다.